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여 개 애국 시민단체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인 자유민주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단체 민노총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위험할수록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부단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오도하는 집단이 날뛰고 있고 그 핵심은 바로 민노총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내부의 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사적 격변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반국가단체를 척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민노총이 준동하도록 비유한 자들도 아울러 발본 세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기자회견에 참여한 30여 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체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원을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2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합동기자회견에 자유민주당과 함께 참여한 시민단체에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포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국민의 눈, 국사교과서연구소,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더뉴스 코리아, 독도사랑국민연합, 미래미디어포럼, 사단법인 밝은미래운동본부,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아시아자유시민연대, 열린공공정보원,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당,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청년연맹,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교조 해체 추진단, 중앙고 애국동지회, 투르스포럼, 855포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CCP 그러니까 중공아웃 이런 단체들이 자유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애국시민단체와 정당 즉 자유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엄혹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했던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금융이 불안한 가운데 고물가와 부채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국제분업체제가 재편성되는 와중에 사활을 걸고 우리의 입지와 역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를 외치고 일어선 중국인들을 주저앉히고 입을 틀어막고자 대만을 침공하겠다며 수시로 불장난을 벌인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안정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고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위험할수록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부단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오도하는 집단이 날뛰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위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집회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통진당 이석기 석방을 외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는 민노총은 집회에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했다.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공산당과 그 꼭두각시
북한 괴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미 반일을 외치고 북한을 옹호했다.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은 물론 폭행까지 동원했다. 우리 국민은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물든 조직폭력배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다. 민노총이 그동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여러 증거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투쟁,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지시하는 지령문들이 나왔다. 작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 충격적이되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방첩당국은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찾아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 일가를 떠받드는 내용이라고 한다. 맹세문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등 북한이 중요시하는 국경일을 전후해서 작성되었다. 북한은 또 우리 방첩당국의 수사를 공안 탄압으로 몰아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민노총 조직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북한 공산당과 수차례 동남아에서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암약하다가 체포됐다는 보도에 주목한다. 또한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통진당의 수계 이석기의 측근이다. 지금까지 민노총이 보여온 행태와 조직 구성원들로 볼 때 민노총의 일부 조직원이 간첩이 되어 친북 활동을 한 게 아니다. 민노총 자체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즉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와 자유민주당은 민노총은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을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근거도 없이 국가의 자주적 존엄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모름지기 내부의 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사적 격변을 헤쳐나갈 수 없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반국가단체를 척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노총이 준동하도록 비유한 자들도 아울러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미일 정상은 작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불종하고 북한에 충성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고 북한은 해방된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굳건하게 연대하여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3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반국가단체 민노총을 전면 수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당과 애국시민단체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 강남포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국민의 눈, 국사교과서연구소,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더뉴스 코리아, 독도사랑 국민연합, 미래 미디어 포럼, 밝은 미래운동 본부, 북한인권,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아시아자유시민연대, 열린공공정보원,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당,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청년연맹,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교조 해체추진단, 중앙고 애국동지회, 트루스포럼, 855포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CCP아웃, 이런 단체들이 자유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징용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얼마 전 서울대 좌파 성향 교수들 모임인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소위 서울대 민교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서울대 교내에 대자보를 붙여서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각성하라.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에는 왜 침묵하시나? 북한의 반민주 독재엔 왜 철저히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서울대에 붙인 서울대 민교협 규탄 대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엔 굴욕적인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서울대 민교협이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이념 집단임을 말한다. 공정과 상식을 덜 먹이면서도 아직까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조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겁탈하려 한 이재명은 왜 이리 관대하신가? 이들에게 침묵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인가? 이것이 서울대 민교협의 수준이고 민낯이 아닌가? 순수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서울대 교수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외침은 한낱 선동으로 전락할 것이다. 복잡한 이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현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 해결 방식은 김명수 대법원의 기형적 판결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권이 헤집어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여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또한 이미 연로하신 피해 당사자들께 신속한 보상을 드리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동안 비굴하게 침묵해온 민교협이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객관성을 상실한 좌파 이념 집단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민주를 빙자해 사회주의를 추정하고 북한과 연결된 좌익 세력의 해방구였다. 1960년대 통역당 사건이 그랬고 월남 폐망의 희열을 느껴 이를 모방해 게릴라전 알치산을 시도하려던 70년대 인혁당 및 난민전 사건,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그랬다. 그들의 족적은 아직까지도 87체제에 기반을 둔 학생회 시스템과 이념 동아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민교협 역시 그 잔재는 아닌가? 반일선동은 북한의 역사 무기 전략의 일환이다. 민교협이 민족의 진정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균형 있는 지성이라면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지적하고 경계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북한의 반민주 독재에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민교협은 북한 김씨 왕조가 자행하는 반민주 독재의 참상에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다. 북한에 대해 내재적 접근을 강변하시는 교수들께서는 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허용하지 않으시는가?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농락당한 교수들께서는 이제라도 참여하는 심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시라. 민교협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고 성명을 냈다. 문 정권을 지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각성한 것처럼 탄핵 사태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의 준동이었다. 당시 728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서명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50여 명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민교협 교수들께서는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당신들이 민주화를 빙자한 적폐가 되어 시대의 소명을 각성한 이 땅의 청년들과
반민주 독재 정권에 억눌려온 북한의 민중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 민교협, 소위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라는 서울대 안의 일부 좌파 성향 교수들 집단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데 대해서 서울대 좌파 교수들, 영탈이 같은 교수들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